옷장 속에 잠자고 있는 우리 한복을 세상 밖으로 꺼내서 새로운 제품으로 업사이클링하는 프로젝트입니다. 생각보다 제 주변에 멀쩡하지만 입을 일이 없어서 버리는 한복이 많더라고요.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업사이클링 토트백을 제작했습니다. 처음 시작하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모든 걸 새로 만들어 나가야 했었어요. 초기에는 다 같이 모여서 제품 품목 개발 그리고 제품 디자인을 위해서 회의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. 중기에는 이제 그 회의 내용을 토대로 폐한복 공급처 그리고 제품 제작 회사 등을 찾기 위해서 정말 발로 뛰었고요. 후기에는 텀블벅을 통한 펀딩 진행과 동시에 플리마켓을 나가보기도 했습니다. 아무래도 폐한복을 업사이클링하는 경우는 잘 없다 보니까 적정한 생산처를 찾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. 사실 사회적 기업과 협업을 해보고 싶어서 팀원들이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요.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웠던 게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아요. 세상에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실사용까지 가능하게 했다는 점? 저는 한복을 입기만 해봤지 천을 가지고 뭔가를 직접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. 다양한 전공의 친구들이 모여서 아주 작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해낸 것 같아 뿌듯합니다. 나의 작은 관심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참하면 크게 가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점을 배웠어요.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면 많은 걸 이뤄낼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.